된그스프레에감겨있는게바로최초의일제종식입니다조박사의피싱랩시작하겠습니다낚싯줄이야기또오늘은조금더해보려고합니다금년2024년초봄이기준으로해서현재의낚싯줄상태그리고낚싯줄의미래에대해서한번이야기를해볼까해요현재사용되고있는낚싯줄은크게세가지자세히하면한네가지플라이라인까지하면더많이늘어나겠고특수한용도로사용되는낚싯줄까지하면뭐가지수는더늘어납니다만현재대표적인게역시나일론플로로카본 PE 이렇게세가지가대표적이고요일단또뭐하나에스테르라인이라는것도그러니까페트병소재로만드는똑같은게폴리에스터소재로만든낚싯줄이있어요근데저는그낚싯줄은사용을안하기때문에그거는제외해놓을게요왜사용안하냐최신낚싯줄아니냐물어보시면할얘기는많습니다만은이자리에서하기에는좀그렇고요일단그낚싯줄제외해놓고대표적인세가지나일론라인플로로카본라인 PE 라인이세가지만좀얘기를해볼게요일단맨처음말씀드리고싶은건환경문제에관련한거예요솔직히낚싯줄은이게재활용이하나도안됩니다뭐소재별로보면나일론자체는재활용불가인수지예요합성수지예요그리고그래서안되고플로로카본이게불소화합물인데이거야말로영구불멸썩지않는그런소재이기때문에2023년도그러니까작년후반기부터인가요유럽하고미국에서는이생산제조이런거에대한제재가살살시작이되고있고논의가시행중이에요그래서최악의경우플로로카본낚싯줄없어질지도모르겠어요뭐그건나중에다시얘기하기로하고이게자연계에버려지면은천년이지나도그대로남아있기때문에좀환경문제좀에좀심각하게그다음에 PE 낚싯줄폴리에틸렌낚싯줄은실은재활용이가능해야되는데실제로낚시이제품케이스뭐포장에그왜이렇게삼각형모양의화살표들어가있는재활용마크가붙어있는제품은아직한번도못봤어요그래서낚싯줄을사용하시다가이제좀낡아서또상처가나서이제풀어버리게될때릴에감았다가풀어버릴때이 P 라인자체역시아무래도재활용은안되는거지싶습니다결국낚싯줄은재활용은다안된다결국은폐기할때는종량제에넣어서버리는수밖에없으니까이것도우리낚시계에서심사숙고해야될문제일지도모르겠습니다낚싯줄의미래일단낚싯줄이란게우리가생각하는이합성섬유낚싯줄나일론부터시작되는거이거역사가굉장히짧다고예전에많이말씀드렸어요100년도안됐습니다100년이뭡니까합성섬유라는것자체가등장한게1930년대말이기때문에미국의듀퐁사에서나일론66이란걸발명을한게1937년도예요그러니까90년도안됐어요그후에 3년후인가 4년 1940년 41년에나일론6이라는거를일본의토레이에서만들어요그래서조금다른나일론인데뭐기술공개된걸이용해가지고제법을다르게해서조금성질이다른나일론을일본에서만들당시1940년대일본은공업선진국이니까요미국하고뭐전쟁까지할정도의뭐중화학공업의최첨단에있던나라기때문에금방금방해냈습니다뿐만아니라낚싯줄로서는당시에일제의그테구스실크낚싯줄이세계를정복하고있던시대인데
미국에서 나일론이라는 걸 만드니까 지네도 바로 나일론을 만들어서 바로 낚싯줄로 만들어 팔았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 중에 지금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진한 남색 포장의 나무로 된 그 스프레 감겨 있는 게 바로 최초의 일제 나일론입니다. 토레이가 만든 거예요. 1942년도 겁니다. 아마. 토레이 합성소매 낚싯줄. 그때만 해도 이 재봉실 같은 이런 여러분 아시는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쓰는 그런 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크사도 그런 스타일이었고 거기에 뭐라 그러 왁스를 먹여가지고 방수가 되게 해가지고 낚싯줄 만들어 팔았는데 그러다가 미국의 그 듀폰에서 발상의 전환 모노필라멘트 낚싯줄을 만듭니다. 나일론은 그렇게 한 가닥으로 굵은 그 투명한 낚싯줄이 만들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 스타일의 낚싯줄을 세계 최초로 이제 듀퐁이 만들어낸 거예요. 1958년도입니다. 스트렌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그 듀퐁에서 스트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낚싯줄 전문 회사로서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노필라멘트 나일론 낚싯줄을 세상에 내놔요. 그러니까 가벼운 루어도 캐스팅이 잘 되고 그러니까 가벼운 채비도 캐스팅이 잘 되고 가격도 싸고 더 튼튼하고 질기고 빳빳하고 사용이 좋으니까 낚시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일론 낚싯줄이 대중화가 됐고 현대의 낚시가 그때 정립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1958년도 얘기예요. 이게 대중화된 건 한 1, 2년 지나서 1960년대겠죠? 그러니까 낚시의 역사라는 게 실은 현대적인 낚시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낚싯줄의 주도권이 옛날에는, 그 전에는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태구스 시대.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실크사를 사용할 때. 다가 나일론 모노필라멘트가 등장하면서 낚싯줄의 주도권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10년쯤 있다가 이게 또 낚싯줄의 주도권이 서서히 일본 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화학, 중화학공업에 관련된 공장이 일본에 이상하게 많아요. 섬유공업이 일본에서 많다 보니까. 그때 이제 1971년도인가 구레하 화학이라는 일본의 공장에서 마치 듀폰이 스트렌을 만든 것처럼 이 구레하 화학이 시가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나일론이 아니라 불소화합물, 폴리불화 비닐리덴을 이용한 낚싯줄 모노필라멘트를 또 발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카본라인, 플로로카본 낚싯줄입니다. 그때부터 낚싯줄 시장이 이제 양분화되는 거예요. 나일론과 플로로카본. 근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나일론은 대중적이고 저렴한 낚싯줄, 플로로카본은 비싼 고급 낚싯줄 이런 식으로 해서 결코 원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한 거죠. 빳빳하고 무겁고 딱딱한 그런 낚싯줄이에요. 나일론은 부드럽고 물렁하고 늘어나고 그러는 낚싯줄이었고 물에 뜨고 이제 그런 성격을 달리하면서 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고급스러운 낚싯줄과 대중적인 낚싯줄로 이상하게 플로로카본과 나일론을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낚시꾼들한테 우리 앵글러들한테 된 거죠. 그렇게 흘러오다가 또 한 20년 지나서 1990년대에 들어가지고 P 낚싯줄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특허를 낸 거는 네덜란드의 회사인데 그 회사가 원래 일본 또 섬유회사랑 이렇게 조인이 돼 있는 회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요보라고 동양방적이라는 회사입니다만. 그 회사가 아예 자기네 일본에다가 원단 회사를 아예 만들어요. 섬유화 해가지고 실로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당시에 유명한 일본의 그
낚시 잡지, 낚시 방송을 통해서 그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낚시인들이 시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메인 낚싯줄로 등극을 해요. 폴리에틸렌 낚싯줄도. 그래서 그때부터 낚싯줄은 3파전이 됐습니다. 나일론이 처음 등장해가지고 순식간에 또 모노필라멘트, 나일론을 이용한 모노필라멘트 낚싯줄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플로로카본 낚싯줄이 나타나서 또 순식간에 퍼진 것처럼 피 낚싯줄이 등장하면서 또 몇 년 안 돼서 순식간에 대중적으로 퍼져버렸어요. 지금 피 낚싯줄 사용 안 하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역시 피 낚싯줄이 등장을 하면서 낚시에는 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낚을 수 있는 그 물고기의 크기가 비약적으로 커져요. 그렇죠? 그 전까지 나일론 낚싯줄을 사용하던 시대에는 트롤링 빼고, 트롤링은 배의 힘으로 물고기를 잡는 거니까. 그거 말고 내가 채비를 투입을 해서 캐스팅을 하든 내리든 걸고 파이팅을 해서 끈에 올릴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20kg가 최대한이다. 인력으로는 그랬는데 그게 피 낚싯줄이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바뀝니다. 낚싯줄이 워낙 가는데 튼튼하다 보니까 줄이 안 끊어지니까 물고기를 큰 거를 더 낚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력에 낚싯줄이 너무 튼튼하니까 낚싯대가 부러지고 릴이 망가지고 그래서 낚시 도구가 막 발달을 해요. 똑같이 가벼운데 잘 안 부러지는 낚싯대, 그다음에 똑같은 무게 똑같은데 더 훨씬 튼튼한 릴. 제가 처음 GT 시작할 때 90년 GT 잡다가 릴이 바디가 이렇게 나사가 열려서 분해가 되거나 핸들 부러지는 건 다반사였고요. 그래서 튜닝 부품이 나오고 그러다가 아예 시마노 다이와에서 아예 튼튼한 그런 고강력, 고강도 바디를 갖고 있는 릴이 말 만들어지고 그랬던 게 피 낚싯줄 덕분이에요. 한 가지 더 처음 잠깐 아까 플로로카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낚싯줄은 환경 문제로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연 환경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 낚싯줄은 사용이 곤란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는 낚싯줄은 현재 없으니까요. 그나마 최소한의 그게 이 플로로카본 낚싯줄에 대한 규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플로로카본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만일에 된다면 뭐 낚싯줄에 대한 이것이 재편되겠죠. 아, 그럼 플로로카본 같이 무겁고 딱딱하고 마찰에 강하고 잘 가라앉는 낚싯줄 없어지면 어떡해. 뭐 나일론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일론은 여러 가지 이렇게 후처리 가공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그 화학 물질을 침투시키고 합성시키기가 굉장히 좋은 합성섬유니까 그 플로로카본의 성격을 나일론 낚싯줄에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마 플로로카본 없어진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피 낚싯줄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요? 더 가늘고 더 질기고 비중이 가벼워서 물에 뜨니까 비중 높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무거운 피, 가벼운 피, 더 질긴 피, 더 딱딱한 피 아마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등장하겠죠. 만일에 제 상상입니다만 플로로카본 낚싯줄이 퇴출이 돼서 세상에 나일론 줄과 피 낚싯줄밖에 안 남았다 치더라도 아마 더욱 다양한, 그다음에 더욱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낚싯줄은 얼마든지 아마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